안녕하십니까? 네, 겨울산도 나름대로 보기 좋습니다. 오늘 저는 이 나무를 찾아왔습니다. 줄기에 이렇게 하얀 반점이 있는 나무. 여러분들 아마 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. 이 나무가 물풀의 나무입니다. 물풀의 나무과의 원조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아주 질긴 나무고요. 그래서 연장의 자루나 야구 방망이, 스키 등을 만드는 재료로 쓰이고 옛날에는 곡식을 터는 도리깨를 만들었던 나무입니다. 네, 이 물풀의 나무는 줄기에 이런 뚜렷한 흰 반점이 있어서 찾기 아주 쉽습니다. 이 나무 가지를 잘라 물에 담그면 푸른색으로 변한다고 해서 물풀의 나무라고 합니다. 그 푸른색의 성분은 에스콜린, 에스콜레틴이라는 성분으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있고요. 눈을 건강하게 해주고 통증 완화에 좋습니다.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차로 우려 마시면 흡수가 잘 됩니다. 이 물풀의 나무는 작은 가지나 줄기 껍질을 진피 또는 진백피라는 약재로 씁니다. 약성은 맛은 쓰고 찬성질입니다. 이 물풀의 나무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. 새 물풀의, 존 물풀의, 광릉 물풀의, 구주 물풀의, 물들매나무를 모두 같은 약재로 씁니다. 네, 나무가 크기 때문에 가지는 채취할 수가 없고요. 이 껍질을 채취할 때는 이 줄기에서 이렇게 삥 돌려서 다 채취하면 안 됩니다. 한쪽만 살짝 채취하면 됩니다. 한쪽만 채취를 하면 다시 복원이 됩니다. 네, 약재로서는 껍질을 좀 채취해 봤습니다. 이 물풀의 나무는 우선 통풍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. 그래서 통풍나무라고도 하는데요. 통풍은 말 그대로 바람만 스쳐도 통증이 느껴진다는 질병입니다. 단백질의 대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단백질 분해 과정에서 생기는 요산이 관절에 쌓여 염증과 통증이 발생하는데요. 한번 발생하면 통증이 지속됩니다. 이 통풍을 방치하면 요산이 관절뿐 아니라 신장이나 혈관 등에 쌓여서 당뇨, 고지혈증, 심장질환 등 여러 합병증이 발생해서 심각한 건강 이상을 초래하게 됩니다. 이 통풍을 낫게 하려면 요산 배출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을 먹어야 하는데요. 바로 이 물풀의 나무가 요산을 배출해주는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. 교감신경계를 흥분시켜 요산을 배출시키고 통증을 완화해줍니다. 이 물풀의 나무를 통풍과 녹내장에도 좋은 약초라고 하는데요. 눈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. 이 물풀의 나무를 자주 이용하면 온갖 눈 질환을 예방 치료하고 눈을 밝게 해줍니다. 눈이 충혈되고 아픈 증상, 바람을 맞으면 눈물이 계속 흐르는 증상, 결막염, 녹내장, 백내장 등눈 질환 치료에 효능이 있습니다. 이 물풀의 나무 다리물을 복용하고 눈에 점안해주면 좋습니다. 네, 또한 간과 신장에 좋은 약재로 간을 건강하게 하고요. 신장이 약해서 몸이 자주 붓는 사람, 방광염, 요도염에 효과가 있고요. 소변을 잘 나가게 해줍니다. 이 물풀의 나무는 또한 기관지를 건강하게 해줍니다. 진해와 거담 작용이 현저하고 해수, 천식, 만성 기관지염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. 여성의 냉대화 등 여성 질환에도 효능이 있고요. 설사, 장염, 세균성 이질에 유효성이 있습니다. 네, 약재용은 이 줄기 껍질 말린 것을 하루에 40 내지 50g을 달여서 식사 후에 한 컵씩 마시고요. 눈 질환에는 다리물을 점안하거나 씻어주면 좋습니다. 봄부터 가을까지 이 물풀의 나무 잎을 따서 같이 달여 이용하면 더욱 좋습니다. 네, 찬성질의 약재이기 때문에 생강과 대추를 첨가하면 좋습니다. 오늘 물풀의 나무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